나 얼굴 시커먼 사람 아니에요. 하얀 사람이었는데 상주 가서 다 탔다니까 글쎄. 네, 박수 좀 쳐봐. 내가 원래 이렇게 총 멋있어? 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는요 성령이 막 가만 뛰거든요. 그래서 벌써 전 목사님이 마지막 날 이제 안수 온다고 성령이 나타날 때 자리 비우더라고. 땅에서 강대상에서 이렇게 땅 나오죠. 그때는요 벌써 앞에는 목사님이 손 대기 전에 다 쓰러졌어요. 내 거짓말이냐? 여러분 여기 다 하는 분들 다 있죠. 화성 남서원에 벌써 전 목사님이 이렇게요 딱 폼이 이렇잖아요. 2만원 바지. 그러면 벌써 강단에서 내려오기 전에 벌써 다 뻗어있어요. 그렇게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저는요 목회 큰 목회 못하지만 한 시대 목사로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귀한 은혜를 받은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니 그런 은혜를 어디서 받겠습니까? 내가 원래 참 시대를 잘 만났다고 난 생각합니다. 시대를 잘 만났어. 정광훈 목사님 같은 이 시대적인 선지자, 성령의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이 산 거예요. 그때 청교도에 수백 명, 수천 명 목사님들이 와서 그 은혜 받을 때 다 얘기해 보면 가지각색이었어요. 정말 목회가요. 너무너무 힘들고 내일 모레 목회를 포기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전 목사님 만나서 은혜 받고 회복되고요.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하면 그냥 목회 안 하고 세상길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 은혜로 예수님하고 비슷한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하고 비슷한 목회를 하지만은 지금까지 견디고 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가.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은혜도요 대충 주여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는 은혜 아니래요. 그래가지고 내가요 저도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운동을 많이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요 하여튼 골치 아팠습니다. 저 때문에. 그래가지고 몸이 날씬했거든요. 딱딱하고 몸이 날씬해 배도 안 나왔어. 근데 청주도 와가지고 배가 남산만큼 나왔어. 아니, 그러니까 능력이 증가가 되려면 다른 데 능력이 증가가 되면 배로 증가가 됐어. 그런데 왜 배가 저는 나왔냐 그러면 사실은 전 목사님을 흉내내려고 그런 건 아니었고 요거 언내림은 좀 내가 이렇게 됐지만은 이거는 배는 왜 그랬냐면 이 서명 사모님 반주 동안에 기도를 세게 해야 되니까 밥을 셔차니 먹어가지고 절대 기도 안 돼요. 아 여러분요 한 시간 이상씩 부르짖어 기도해봐요. 배탕시가 끊어질라 그래요. 전라도 말로 배탕시가 끊어진다 그렇게. 예. 그러니까 기도를 하려 그러니까 밥을 막 쑤셔 넣는 거예요 입에다가 이만큼 넣어야 그래 배심으로 기도하잖아요. 네. 진짜예요. 네. 일단 내가 저기 배 검사를 다 한번 일단 배 한번 딱 까봅시다. 배가 요만큼 나온 사람 기도 많이 한 사람 딱 붙어있는 기도 안 한 사람. 그럼 나 보면 이 배 나왔다고 말해 그랬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배 나왔어요. 밥을 너무 많이 그래가지고 청교도 집회 다니면서 밥을 막 그 무슨 밥보다 더 많이 먹어서 무슨 밥보다 왜 그걸 넣어야 기도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배가 나왔단 말이에요. 내가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자, 나 혼자 잘 먹고 잘 참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때 그렇게 배가 늘어났어요. 기도 때문에 기도하려고. 근데 지금은 이제 배 때문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좀 줄이려고 지금 그러긴 하는데 여러분이요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열심으로 하는 자에게. 열심으로 하는 자에게. 요거부터 자고. 인내 끈기로 하는 사람. 아멘. 아멘. 희생의 값을 치는 사람. 할렐루야요. 희생의 값, 대가를 치게 되는 거야. 대가. 그냥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정강훈 목사님 이 한 시대의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이 귀한 일을 하시는데 정강 목사님 그냥 된 거 아니잖아요. 성령이 나타남을 때 쪼개진 반석을 때요 우리는 초창기에 많이 울었습니다. 그 부분에 얼마나 그러니까
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 희생은 희생. 희생이 다 있어요. 희생. 그 다음에 얼마나 굴곡진 것들이 많았겠습니까? 인내로 참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큰 은혜 받으려면요. 끈기가 있어야 돼요. 몇 번 하다가 말이에요. 에이, 더 이상 이제 먹을 거 없네. 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치? 할렐루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려면요. 슬슬 요령키면서 이런 데도 대접받으려면 안 돼요. 희생해야 돼요. 아멘. 내가 먼저 쓸고 내가 먼저 닦고. 나는 회사했던데 창조 이후에 상주에 가서 주차 공사 쳐냈어요. 나는요 거의 오야봉 수준이요. 경기도당 위원장이라니까. 아 이런 사람이 어디 주차를 하겠어요. 다 시키지. 근데 그 성김이라는 것이 난 처음 깨달았어. 아니 내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저보다도요. 야 우리 사랑지역의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에? 우리 뭐 정광 목사님, 서명 사모님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런 분들이요. 그 수천 명의 은혜 받도록 뒤에서 말없이 그냥 보면서 야 저분들은 타고난 사람들인가 체질이 있는 사람들인가 내가 연구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야 대단하더만. 예, 대단해요. 그러면서도요 불평불만이 없어. 다 감사함으로 하는 거 희생.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예? 청강 목사님 그 몸, 그 아픈 몸을 부둥켜 안고도 가서 말씀 증거해 주시고 우리 사모님 반지해 주시고 부목사님들 말없이 스텝으로 수고하고 희생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과 은혜가 있는 거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큰 은혜 받으려면요 희생해야 돼요. 아멘. 이런 데 와서도 말이에요 꼭 대접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희생하란 말이 있어요. 화장실 청소도 같이 하고 부목사님들 아이고 그거 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좀 해야 됩니다. 이렇게 희생하란 말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이 저 복받은 줄 아세요? 자기 엉덩이로라도 교회에 먼지 쌓인 먼지를 한번 닦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다 마쳤습니다.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냐? 지금의 때가 악한 시대란 말이야. 할렐루야요? 그 다음에 뭐예요? 흑암의 시대. 흑암의 시대. 너무너무 어두운 시대예요. 그냥 돈 몇 푼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옛날에는 70대, 60대, 50대가 다 보수였는데요. 세상에 기금 몇 푼 된다 그러니까 다 글자로 돌아서 가지고. 요즘에 재난기금 받아서 나는 고기 열심히 사먹고 있습니다. 막 세금으로 뜯어갈지 말지 모르지만 이게 어둠의 시대예요. 돈에 다 무너지고 말이에요. 되겠어요 이거? 그래야 우리가 이한 시대의 은혜를 쓰게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요. 큰 은혜 받읍시다. 큰 은혜 받아서 이 무너진 대한민국 한국 교회를 우리 청강 목사님을 위시해서 우리 사랑교회가 주축이 돼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한번 살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된단 말이에요. 네.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한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큰 내 받고 이 악한 시대 어둠의 시대 다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이제 우리가 찬양 하나 하고 모든 만민들 한번 해보자.
우리 다 같이 이제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겠습니다.